신냉전의 주축인 미국과 중국, 2024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 미국과 아시아의 용인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중국은 본래 미국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지만 소련이 무너진 뒤로 군의 현대화를 이뤄 미국을 위협할 각종 첨단 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청룡의 해인 2024년에는 과연 블루팀의 대표 미국과 레드팀의 대표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미국 3억 3,960만 명, 중국 14억 1,300만 명, 전시가용 인구수 미국 1억 4,940만 명, 중국 7억 6,300만 명, 석유 생산량 미국 1당 1,800만 배럴, 중국 1당 471만 5천 배럴, 석유 매장량 미국 500억 배럴, 중국 260억 배럴, 석유 소비량 미국 1당 2,055만 배럴, 중국 1당 1,400만 1천 배럴, 화물선 미국 1,815척, 중국 7,362척, 항구 미국 35곳, 중국 22곳, 공항 미국 13,513곳, 중국 507곳, 2023년 기준 국내 총생산, 미국 세계 1위, 중국 세계 2위. 국력은 두 국가가 비등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25%를 점유하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27개국이 속한 유럽연합과 비교해도 1.5배나 앞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국민소득도 세계 1위이며 전 세계 100만 장자 중 39.1%가 미국인으로 전 세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인 인도를 앞서고 나머지 주도 유럽의 웬만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앞서는데요. 결정적으로 미국의 국방예산은 한국의 전체 예산보다 많은 수준이죠. 국방예산부터 한국의 전체 예산을 뛰어넘으니 과연 중국이 상대될까 싶은 규모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컴퍼니, 넷플릭스 등 문화까지도 선도하는 어마어마한 위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혼자서 유럽연합과 비슷한 국내 총생산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신흥 강자인데요. 다만 중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세계 71위로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6억 명이나 되는 중국인이 월 수입이 1,000위안도 안 되는 미쳐버린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중국의 지니 계수는 0.7을 애초에 넘어섰는데 지니 계수 1은 완벽히 불평등하다는 거라 0.7이 넘어가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중국 경제는 문제가 많아서 산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지에 따라 미국 을 초월할 수도 그대로 몰락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미국 132만 8천 명, 중국 203만 5천 명. 예비군 미국 79만 9,500명, 중국 51만 명. 병력 규모는 중국이 앞서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늪에 빠져서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2억 5천만 명이 줄어든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일본과 한국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병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민자, 저소득층, 심지어 범죄자까지 입대하는데도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은 사관 후보생의 57%가 신체 검사에 탈락했고 그중 20%는 비만이 심해서 탈락했죠. 그래도 중국은 병사로 입대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기 수월하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지원자가 끊이지 않는지라 미국보다는 사정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미국 4,657대, 중국 5,000대, 군용차 미국 36만 69대, 중국 17만 4,300대, 자주포 미국 1,595문, 중국 3,850문, 견인포 미국 1267문, 중국 1434문, 다연장 로켓포 미국 694문, 중국 3180문. 육상전력은 중국이 수적으로 앞서지만 미국이 질적으로 앞서는데요. 다만 군용차의 경우 중국이 질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미국에 뒤처지는 국력에 비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갑차를 39,253대, 중국은 장갑차를 12,000대 보유했고 군용차도 수가 3배 가까이 차이납니다. 장갑차는 전차보다 공격력, 방어력 모두 떨어지지만 연약한 보병을 보호해주는 기갑전력이라 현대전에서 전차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주력 보병 전투차는 브래들리이고 중국의 주력 보병 전투차는 공사식입니다. 브래들리는 25mm 기관포 토우 대전차 미사일로 공사식은 100mm 저하포 30mm 기관포로 무장한 만큼 공격력은 공사식입니다.
공사식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는 알루미늄 합금 장갑이며 공사식은 용접 장갑으로 두 차량 모두 증가 장갑을 포함해도 방어력은 브래들리가 근소하게 앞서죠. 그렇다면 기갑전력의 주축인 전차는 어떠냐고요? 중국이 전차는 더 많이 보유했지만 질적으로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의 수적 주력인 96식 전차는 분리형 탄을 사용해서 일체형 탄을 사용하는 서방 전차에 비해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약과 탄이 분리되면 그만큼 탄의 길이가 짧아지고 이는 관통력이 낮아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어력도 높지 않은데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열화우라늄 장갑이 적용돼서 공격 헬기에서 쏜 미사일조차 막아냈지만 중국의 96식은 105mm 철갑탄에 관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96식에 증가장갑과 반응장갑을 추가해서 방어력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포병전력도 수적으로 중국에 앞서지만 자주포의 성능이 미국에 비해 뒤떨어져서 차륜형 곡사포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틀어버렸는데요. 중국은 해군, 공군에는 지속해서 투자했지만 오히려 육군은 병력이 감축됐죠. 다음으로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미국 472척, 중국 730척, 항공모함 미국 11척, 중국 3척, 헬기모함 미국 9척, 중국 3척, 구축함 미국 75척, 중국 49척, 호위함 미국 미보유, 중국 42척, 초계함 미국 23척, 중국 72척, 고속정 미국 5척, 중국 150척, 잠수함 미국 64척, 중국 61척, 기뢰부설함과 소해정 미국 8척, 중국 36척. 해상전력에서는 항공모함을 11척이나 보유한 미국이 우세한데요. 다만 중국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기존 전력을 대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해상전력 구성을 보면 구축함은 무려 75척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호위함이나 초계함은 너무나도 부족한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프리덤급, 인디펜던스급 호위함을 배치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2023년 10월에 전량 퇴역했고 주말특급 구축함은 과도하게 비싼 나머지 세척으로 사업을 마무리해버렸죠. 그래서 미 해군은 하는 수 없이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주축으로 해군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거나 대함미사일, 어뢰 등을 장비한 고속정들로 밀어붙이면 고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11척이나 되는 항공모함과 이를 호위하는 구축함들과 잠수함들을 중국 해군 단독으로 전멸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중국과 미국이 만약 태평양을 두고 해전을 벌인다면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미국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되죠.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미국 13,209기, 중국 3,304기, 전투기 미국 1,854기, 중국 1,207기, 공격기 미국 896기, 중국 371기, 고정익 수송기 미국 957기, 중국 289기, 훈련기 미국 2,648기, 중국 402기, 특수임무기 미국 695기, 중국 112기, 공중급유기 미국 606기, 중국 10기, 헬기 미국 5,737기, 중국 913기, 공격헬기 미국 1000기, 중국 281기. 중국도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지만 미국은 F-21을 1997년에 개발했고 F-35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J-20을 150기가량 운용하지만 미국은 F-21을 183기, F-35를 362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5세대 전투기가 부족한데 J-20은 엔진과 레이더에 문제가 있어서 전투력마저 F-35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적지 않은 수의 5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고 앞으로 그 수를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미국의 항공전력이 세계 최강인 건 맞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전력 증강을 이뤄냈죠. 마지막으로 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무기 보유수 미국 1389발 배치, 중국 350발 배치. 미국은 러시아 다음 가는 핵 보유국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스타투 조약으로 핵무기를 1550발로 제한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보유량의 절반도 안 되는 핵무기를 배치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국력에 비해 적은 350발밖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중국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 로켓군의 미사일 일부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핵전력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세인데요. 다만 핵미사일이 실전에서 사용되는 순간 인류 문명이 퇴보할 테니 핵전쟁은 안 일어나길 바라야겠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 미국과 아시아의 용인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